예, 의장님. 네. 고생이 많습니다. 예. 우리 안보 축에는 세 개 축이 저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구분하면은 우리 현역하고 그다음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미군 전력, 증원 전력까지 또 하나의 큰 축은 예비군이라고 예비 전력이라고 봅니다. 네.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개 축 중에 세 개 축 모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쟁치나 유사시에는 또 그 예비 전력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의장님이 사실은 전시가 돼도 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래. 후방의 이작사라든가 수방사를 통제해서 후방 지역 작전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 주병력들도 전시에는 예비전력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비전력 정의화를 위해서 국방개혁 2.0에도 있는데 저는 예비전력을 빨리 정의화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픈 부분이지만은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예비전력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진짜로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구형입니다. 50년대 그 6.25 전쟁이 끝나고 쓰던 하포들이 아직도 있고요. 또 주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쓰던 전차, 하포, 박격포들이 그때 수준입니다. 내구 연안이 초과된 장비들이 대다수죠. 왜 이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늘 그 동원사단의 장비가 노후화돼서 예비군들이 유사시에 전투력을 발휘할까가 의문사항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현역들에 대한 그 장비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이제 뒤로 밀려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현역들에 대한 정해야 또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합참의 책임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장비를 빨리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합참에서는 도태 권한이 합참에서 갖고 있죠. 소요 예, 결정도 있지만 소요군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죠. 올리면 소요 최종수위는, 결정도 예. 하지만은 도태 결정도 하는데 대다수가 각 군에서 올라오면 도태 결정을 안 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역 때는 포병의 예를 들면 K9 자주포를 쓰고 있습니다. 자주화되고 많은 자동화 시스템에서 하죠. 그럼 전역을 하면은 동원사단을 가면은 KH-179 견인포를 쏴서 임무 수행합니다. 저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같은 포병이라도 주특기 같아도 자주포에 근무하던 인원은 절대 견인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몇 주간의 훈련을 하면 또 되는 거죠. 근데 전시란 거는 몇 주간 훈련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임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장비 관리도 한번 보시죠. 그 전시에 쓰는 장비들이 동원사단이나 동원단에는 일부는 우측처럼 차광망에 저렇게 잘 보관이 돼 있지만은 또 대다수는 위에 차양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지에서 눈비를 막고 그리고 저걸 또 관리하느라고 많은 인력들이 참 눈 오고 비 오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그 보면은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네. 올해는 0.4% 그 국방비에 2067억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획기적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한 1억 2천, 1억 3천 정도였는데 그나마 한 80% 넘긴 한 2천억입니다. 2천억은 예비군 우리 250만에서 300만이 1년에 유지하는 예산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2천억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영표 의원님이 글로벌 호크 유지비가 2천억 평균 된다고 했죠. F-15 전투기 두 대 값입니다. 이걸로 250만, 300만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좀 더 예비전력 정의화 측면에서 2568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사에서 223억이 깎인 네. 예, 마무리하시죠. 234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이 들어오면 봉급 3일치를 사실은 줘야 되겠죠. 3일 받으면은 그것이 이제 봉급으로 얘기가 안 되고 훈련 보상비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것도 동원 훈련 나온 인원만 주고 후방에서 지역방위 훈련을 받는 인원은 보상비조차도 없습니다. 저 보상비는 병장의 3일치 월급도 안 되고 최저 시급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예비군 정예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합참만이 아니라 국방부 각 군이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의장님은 그 합동참모회의나 합동성 강화회의 이런 의제를 띄워서 진짜로 예비군 정예화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 동원 전력들 또 예비 전력에 대한 필요성, 장비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고 또 육군에서 동원 전력 사령부를 창설하는 뭐 그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이지만 뭐 여러 가지 사실 예산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비 전력에 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강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